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건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햇빛, 바람, 물, 온도 등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만 부족해도 식물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겠지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 이런 조건들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해서 균형을 잃어버려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결핍 중에 한 가지가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 대부분은 지금은 말씀을 배우는 위치에 있지만은 이제 곧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사로이 풀거나 혹은 억지로 풀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멸망케 하는 일들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말씀에 대한 자람이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 지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열정적으로 배운 그것만으로 평생 목회 현장에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그 배운 지식은 금방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러므로 자람은 신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이 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함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일이 이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을 바라보고 따르는 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작금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자람이 멈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그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합니다. 아는 만큼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학교 도서관이 참 열악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앞에 계신 우리 선배님들, 75기 선배님들이 많이 와 계신데 아마 우리 선배님들이 이 선지동산에서 공부할 때 당시의 도서관 상황은 정말 열악했을 겁니다. 추운 겨울에 언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책장을 넘기기도 하셨겠고 더운 여름날 그저 몇 대 안 되는 선풍기 아래서 땀을 연신 닦아내면서 책장을 넘기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공간에는 매일 그리스도를 알아가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좋은 책이 입고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 책을 먼저 접하려고, 먼저 빌려가려고 앞다투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때에 비하면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환경으로 개선이 되어졌습니다. 손을 비비지 않아도, 땀을 닦아내지 않아도 책을 먼저 접하려고 다툼을 벌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아는 사람에 대한 열정은 더 뜨거워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때에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뜨거움은 불타올랐는데 그 뜨거움의 마음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달아올라서 그때 붐볐던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그때 품었던 열정,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되겠다,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의 마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환경 개선이 된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소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의 도서관은
책만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책을 매체로, 매개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대화를 하고 함께 고민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이러한 현대적 도서관의 기능을 최대한 반영한 공간으로 다시금 거듭났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 인격적 성장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식물이 자라기에 필요한 이런 요소들이 고루고루 갖추어져야 하듯이 신앙 인격과 가르치는 자로서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담아내기에 많은 것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햇빛도, 바람도, 물도, 온도도 고루고루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그냥 단순히 책장을 넘기는 숙제를 하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탐구하고 실험하면서 균형 잡힌 모습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신앙인 지도자를 길러내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뜨거운 신앙과 냉철한 신학함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말입니다. 지식의 자람이 없어서 수많은 영혼들의 갈급함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고 성경을 사사로이 풀므로 인해서 시간이 흘러도 흘러도 이단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이런 시대에 신학함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신앙의 뜨거운 마음을 이 공간에서 계속 배워가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균형 잡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분히 담아내는 지도자로 커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잘 자라면은 정말 어지럽고 혼돈한 이 세대에 교회의 건강을 지켜가면서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는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으며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향해서 희망이 없다라고 부르짖는 이때에 아, 역시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신학함에 대한 열망과 신앙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안고 세워지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간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책임은 이전보다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달라짐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특별히 하고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우리 세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들의 후손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공간을 출입하는 발걸음이 더욱 바빠지고 거기에 머무는 시간이 더 오래 지속되고 거기서 누리는 기쁨과 거기서 발견한 새로운 희열,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 신앙인들과 이 시대 교회들을 새롭게 해 나갈 수 있는데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훈련을 받고 있는 이 장신 공동체에 지도자로서 세워가기에 채워져야 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 좋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깊게 깊게 채워가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아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일꾼들로 서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